회전목마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그림 글 김선의 옮김. 마침내 놀이동산이 찾아왔습니다. 루지와 오빠 톰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는 해마다 놀이동산이 찾아오거든요. 짐을 실은 트럭들이 마을로 다가오자 아이들은 모두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길가에 쭉 늘어서서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질녘의 놀이동산은 마을로 들어섰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놀이동산이 다 세워지자 로지와 톰은 회전목마로 달려갔습니다. 로지도 톰도 회전목마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로지와 톰은 회전 목마를 타고 빙빙 돌았습니다. 로지는 소리쳤습니다. 이 회전 목마를 영원히 탈수 있었으면. 하지만 며칠 뒤에 놀이동산은 다른 마을로 떠났고, 마을 아이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로지는 내년에도 꼭 와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해 겨울에 로지는 몹시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로지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가족들에게 로지가 무척이나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지는 여전히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로지의 엄마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로지가 무척 낙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로지에게 머지않아 다 나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로지에게 희망을 주셔야 해요. 오빠 톰이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톰은 근사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톰은 로지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내일이 로지 생일인데 로지는 지금 아주 슬퍼하고 있어. 로지가 기운을 내게 도와주자. 아이들은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고 로지가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톰은 저금통을 열어 저금해둔 돈을 꺼내들고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로지의 친구들이 로지를 보러 왔습니다. 모두들 로지에게 주려고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지요.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로지야. 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로지는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회전목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눈송이랑 시계랑 캥거루랑. 그리고 이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자네? 유니콘도 있고 왕좌도 있고. 아, 지금 이것들을 죄다 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나서 톰은 로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조그만 회전 목마였지요. 그날 밤에 로지는 열이 펄펄 났습니다. 로지는 회전 목마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로지는 회전 목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타세요. 이제 우린 날아가요. 창문을 지나 하늘을 지나. 살랑살랑 흔들리고 흔들려 얼음과 눈의 나라에 닿았어요. 여기저기 눈송이가 흩날리는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로지의 열은 내렸지요. 그러고서 로지는 커다란 시계에 올라타 회전 목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가지만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랍니다. 로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자에 앉아 하늘 높이 높이 솟아올라 밤마다 침대에서 읽은 책 속의 친구들을 만났지요. 로지는 달빛 환히 빛나는 밤하늘을 캥거루 품 안에 폭 쌓여 날아갔어요. 별빛 찬란한 마법의 밤에 로지는 왕좌에 앉아 환한 광채를 내뿜는 밝은 달을 향해 하늘로 하늘로 솟아올랐지요. 은하수는 저 멀리까지 물결치며 뻗어나가죠. 그 빛을 따라가 나만의 별을 꼭 잡아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쏜살같이 달려내려와 그러고는 쾅! 로지는 잠에서 확 깨어났습니다. 로지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로지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세상에, 로지야 열도 떨어지고 얼굴도 훨씬 좋아 보이는구나. 로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는 왕제놀 필요 없겠다며 로지에게 이제 다 나았으니 밖에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톰은 곧장 달려나가 로지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친구들은 모두 로지를 맞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이동산이 다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놀이동산이 다 세워지자 톰과 로지는 곧장 회전 목마로 달려갔습니다. 로지는 돌아가며 이것저것 모두 탔습니다. 로지는 말했습니다. 회전 목마야, 정말 고마워. 이번에 놀이동산이 마을을 떠날 때 로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가는 회전 문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